야, 엄청 크잖아. 이거 다 외국산. 안녕하십니까. 이 게임의 미키 꽝수입니다. 안녕 단티야. 저번에 옷을 또 좋은 거 입고 오셨네. 그 브랜드 매, 이름이 뭐죠? 아 알잖아, 또 써 있잖아. 작년에 산 거. 아 니한테 영어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. 아 브랜드명 얘기 안 하실 거예요? 아 얘기 안 해. 안에 안에 한 번만 단추 열어주세요. 야. 자 오늘의 메뉴 뭡니까? 그 송이. 송이버섯하고 한우구이. 송이 효능 얘기해 주세요. 송이 효능, 와 몸에 진짜 좋지. 송이 효능은 그 항암 작용이 굉장히 좋고요. 면역성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. 항암 작용에 좋은 알타 글루칸이 있고요. 베타 글루칸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아미노산도 굉장히 풍부하고요. 너 진짜 알고 떠드는 거야?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성분이? 다 있는 거야? 몰라. 근데 하여간 엄청 좋아. 비싸면 좋은 거. 자 얼마 하는데요? 아니 지금 끝물이라서 비가 안 와서 송이가 안 나. 그래갖고 지금 진짜 한 4,50만 원 정도 해. 저 정도 급이면 4,50만 원이요? 어. 40만 원에 50만 원. 나도 형이 장사를 하니까 항상 뭘 얘기할 때 5,6만 원 해가지고 사람이 가만히 아니, 있으면 6만 원 부르고. 메뉴판이 없다니까. 왜, 시가야 송이가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5만 원 부르고. 그게 버릇된 거 아니야? 아니야.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? 아, 요즘 좋은 거 얼마예요? 한 4,50만 원 해. 이렇게 얘기한다고. 그럼 뭐 40만 원이에요? 50만 원이에요? 몰라. 집집마다 틀리겠지. 조금은 눈탱이 치고 뭐. 10만 원씩이나 차이 난다고요? 아니,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. 아까 물어봤는데 그런다고. 아니, 나한테 그러냐고. 형이 옷 사러 왔는데 이거 얼마예요? 아니면 10만 원 아니면 50만 원? 옷이랑은 틀린 거야. 솔직히 이제 부르는 게 값. 그니까 요 사람한테는 뭐 한 4,50만 원이면 되겠다. 또 이제 딱 뭐 서울에서 오신 분,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아니 그렇다고 와. 그러면 한우보다도 송이값이 더 비싸네요. 그렇지 지금은 그래. 송이 한우 먹방 와후 와후. 야 이 정도면 진짜 들어. 엄청 크다. 다 외국인. 야 근데 이거 봐. 오. 근데 이거 어디 목욕탕에서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. 형 거 아니에요? 뭐? 뭐? 잘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. 자꾸 잘 나간 소리 반사해 가서 하라니까. 요게 여기 흙을 털어내고.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네. 형 거는 목욕탕에서 본 거 이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어디? 이건 어디가 닮았다는 건데. 됐지? 뭔데? 아니 원래 이게 물에다 안 씻는다니까 전문가들은. 원래 향이 좋게 먹으려면은 요렇게 살살 있잖아 흙 털어내가지고 잘라 먹어야 돼. 손으로 찢어서. 아. 저 앞에 그림은 몇십 개 있었는데 세 개밖에 지금. 아니 이따 다 먹.. 뭐, 어? 뭐 누구랑 먹기로 했어요? 아니 아.. 요 정도 되는 사이즈가 큰 것도 맛있는데 이게 단단하게 더 맛있더라고. 흐물흐물하잖아요. 뭘 흐물흐물해? 배가요. 왜 그걸 또 붙이고 있어요? 지금 이렇게 닦다가 또 떨어졌어. 살살 난 살살 못해. 섬세하게 만지고 이런 걸 잘 못해.
보니까. 야, 단양송이. 야, 이게 어우 엄청 단단해. 칼로 이게 난 막 쓸어 먹거든 그냥 솔직히. 근데 향이 날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흙만 털어갖고 원래 먹거든 다. 야, 나 몸살 끼 써갖고 콧구멍이 막혔다 나. 네. 향이 나 엄청 세게. 저는 찍는데도 지금 향이 나요. 우와, 나 지금 냄새 못 맡았거든 오늘. 야, 엄청 진하게 나는데? 왜 다 먹어? 어, 아니 왜 물어봐 나 먹는 거. 야, 이 새끼 일부러 이거. 뿌듯해. 지금까지 오래 먹은 소미 중에 제일 좋다 향이, 그지? 와. 야. 여기서 먹는 사람도 안 자르고 통으로 먹는 사람은 없죠? 통으로 먹는 사람은 없어. 못 봤어. 이 정도 크기 통으로 먹는 사람들 없지.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? 난 이게 그게 향이 좋을 것 같아. 그 옆에 붙은 거 있지? 난 그게 신기해. 옆에 붙은 거. 와, 소리가 어쩌려나. 와, 야, 송이 먹는데도 소리가 희한한 소리가 나네. 지금 항암 찌려받는 느낌이야. 유튜브라고 써 있었어. 일로 와, 일로 도와. 살을 좁게 해가지고. 오랜만에 먹어. 응, 이빨 조금 더 됐어. 와, 8대 2가 딱 좋지 이건. 이거 한 잔 먹으면 바로 가겠는데. 에이, 얼음이 많아갖고 양이 안 많아. 이게 뭐 요즘에 단양 유행어가 됐다면서요? 무림 하나. 네. 계속 퍼뜨리고 있지.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전국구야 이제. 어? 우린 하나를 영어로 하면 뭐? 뭐? We are the 원샷 노브라. 아 노브라 나 자꾸 이 버릇대가 큰일났네 이거. 아어 큰 걸로 먹어 큰 걸로. 예. 어 된장을. 자 재혁이 오늘 고생했는데 제일 큰 거 하나 먹어라. 요 기름장 찍어야지. 서울 촌 사람들이 요 된장 찍어 먹어. 된장 유인구 고추 찍어 먹으라고 갖다 놨는데. 향을 죽이지. 기름장이 제일 낫지. 아, 진짜 오래 먹은 송이 중에 제일 맛있다. 제일 맛있어. 아 요즘에 이게 지금 찍을 때는 그 방송이 안 나갔는데 편집돼서 나갈 시점쯤 되면은 씨름 방송이 이제 슬슬 나갈 것 같아요. 몸보양 지금 증량을 해야 되거든요. 거기 뭐 150kg 뭐 120kg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먹고 증량하고 힘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저 한 잔 더 줘봐. 그럼 위아더 하면 형이 원만 해요. 그래 위아더 원샷 아니 뭐, 아, 지기야, 원이 안 되냐? 이 버릇이 돼갖고 원샷이 나오네.
와. 아, 우리 원래 먹는 걸 좋아하잖아, 또. 오이 한번 작살내야죠. 또 오늘 따오신 거야? 응. 농장에서. 진짜 맛이 틀리지? 응. 그러니까 오늘 따오신 거라니까? 산 오이는 그래도 유통 과정에서 좀 흐물흐물해지는데 정말 와삭와삭해, 이거는. 맞지? 오이가 향이 틀리다니까? 와. 이렇게 맛있다고. 와, 오이는 영어로? 파이브투. 오케이, 정답. 파이브투예요.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, 형은? 아니지. 오히려 피클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. 야, 무슨 오이가 이렇게 맛있냐? 내가 봤을 때 너 진짜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, 아니면 불량 욕심이? 내가 좀 맛없게 먹는 거 잘라내고 하니까 솔직히 좀 있어 없어? 있어. 100% 있어. 그건 없는 사람이 없죠. 다 저거는 단양이 박제 보면 요거 빨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. 어쭈. 이제 머리를 들고 이제 먹냐. 전에는 이거 숙였다. 분명 숙였다. 숙여가지고. 이게 지 혼자 거울 보면서 연습한 거야. 이 정도면. 우리 하나. 네. 공기가 빠졌다. 군대 갔다 왔어요? 군대? 네. 갔다 왔어. 어디요? 3박 4사단. 우리 하나. 하나 먹자 이제. 김치. 와. 김치가 맛있을 거야. 그러네. 꼬다리 먹어야겠다. 잠깐, 야, 이 광수 요즘에 진짜 씨름 때문에 많이 체력 소모되는데 좋다 오너. 고추다. 어? 뭐야? 어, 침 고인다. 어, 진짜로. 와, 잘 어울려. 나 김치랑 송이랑 처음 먹어봤어 이렇게. 삼합이네, 단양 삼합. 잘 어울려. 야, 좀 이렇게 하고 아. 밥 먹냐 지금? 좀 막 딱 이렇게 해갖고, 어? 그러니까 아까 저거 아니야? 와, 이거 저거 아까. 그래서 내 걸 질겅질겅 씹어 먹고. 아, 연구 많이 했네. 이거 앞접시는 안 들었었거든. 이게 내려놓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제는 이거만 딱 들어서 나 얼굴 찍어라 이거네. 잘못 싸고 있어 지금. 와. 오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밥도 넣어요? 야 밥은 넣지 마. 지금 뭐 면 땡기려고 하는데 무슨 뭐 밥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왜 넣어? 그냥 보이는 거 제첩하고 우렁하고 송이하고 어? 딱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면하고. 아니 바닥에 깔려가고 그거 보이지도 않은 걸 왜 넣냐고. 유튜버는 보여야 돼 일단. 오케이?
야, 향 죽인다. 와. 다시 빼, 빼. 야, 매운 건 잘 먹는데 뭐 뜨거운 걸 못 먹냐? 머리 들으라고. 너무 많이 풀었어, 너무 많이. 송이버섯이 있었네.